힐빌리의 노래라는 책이 이제 있어요. 상식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사람으로서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을 만큼의 네. 이 사회가 무너지고 있는 모습들이 담담히 잘 그려지고 있어요. 보면은. 근데 그런 지역에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왜 우리는 지금 이렇게 살아야 되나라는 궁금증이 당연히 들겠죠. 근데 그 궁금증에 대해서 사실 미국에서는 그동안에 누구도 책임지고 이 사람들한테 설명을 해준 적이 없어요. 네, 그걸 이제 트럼프가 야, 이게 그렇죠. 다 이민자들 트럼프가 때문이다. 아주 쉽게 그거에 맞고 틀리던 간에 네. 아주 단순 명료하게 쉽게 설명을 한 거죠. 이게 다 중국 때문이고 이게 다 외국에 퍼주게 했던 민주당 정권 때문이다.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보면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거기에 불을 지난번에 확 지른 거죠. 당연하게 뭐 남쪽은 공화당, 북쪽은 민주당 이런 구조가 이번 선거에서 보면은 많이 이제 혼선을 이제 겪고 예. 있는 거죠. 최준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 미국 대선 특별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이프로입니다. 네. 자, 미국 대선 이제 끝이 났습니다. 아니요, 안 났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얘기입니다. 분명히 선거일은 지나서 끝은 난 것 같은데 대통령이 아직도 두 명입니다. 그렇죠? 미국은. 그러니까 투표는 끝났는데 개표랑 그걸 받아들이는 게 아직 그 과정이 안 끝난 것 같아요. 마치 사랑 같은 거죠. 네. 너를 떠나보냈으나 너를 떠나보내지 않았다. 네. 너를 사랑해서 떠나는 거야. 바보야. 하여튼 이상해. 왜 이러지 정말. 자, 그래서 미국 대선이 과연 이대로 끝나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이 이후에 사건이 좀 진행될 것인가, 이것도 우리 긴급하게 우리 해안이 있으신 최준영 박사님 모시고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어떻게 될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네. 미국인들의 마음, 미국인들의 삶, 혹은 미국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 네. 혹은 미국의 특성 이런 걸 알아야 이렇게 흘러갈 수도 있겠구나. 아, 그들은 그래서 이렇게 했구나. 라고 그렇죠. 알 수 있는 거라서 네. 사실은 뭐 미국 이야기 할 수 있는 분들은 많습니다만 그 미국인의 마음 밑바닥에 촉촉히 젖어 있는 그 젖은 낙엽 같은 그거 정서 그거를 탁탁 털어서 끄집어 올릴 만한 분은 이분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 법무부인 율촌의 최준영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대선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떻게 실시간 보셨어요? 아니면 뭐 실시간도 보고 중간 중간 네. 챙겨봤는데. 예상과 다르다 싶다가 그래서 한쪽으로 쏠리네 트럼프 쪽으로 가네 싶다가 또 바이든 쪽으로 오네 뭐 이런 거 보면서 느끼는 거는 그래 이게 미국이지. 왜냐면 한국식 효율주의 한국식 어떤 뭐 이런 분위기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너무 다양한 다채로운 모습들이 많이 보이죠. 뭐 네. 투표 용지가 30만 장이 없어졌어요. 정말. 그다음에 어떤 지역은 뭐 한참 날이 더 지나서 오는 것까지 받아줄게요. 뭐 어떤 지역은 다 끝났습니다. 이게 우리로서는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아니 그렇죠? 아마존은 당일 배송도 한다는데 왜 네. 투표용지가 더 중요한 투표용지가 오는데 왜 며칠씩 걸려? 왜? 그렇죠. 그러니까 네. 우리 같은 경우는 선거관리위원회라는 딱 조직이 있어가지고 네. 거기서 일관 법률이나 제도에 의해서 일관된 기준을 미리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탁탁 돌아가죠. 근데 그런 기준으로 보면 미국은 사실은 선거를 국가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기관이 어디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미국은 그런 거 없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선거 관련 업무는 각 주의 고유 업무예요. 각 주. 그러니까 주변 주마다 규정이 다른 게 당연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미국은 왜 저래?라고 이야기를 할 때 가장 우리가 저지르기 쉬운 착각, 실수 이런 것들이 이번 대선 과정에서도 종종 보이는데, 뭐 저도 이제 뭐 사실 미국에 대해서 알아봐야 얼마를 알겠습니까만은 제가 느끼기에는 나이를 먹으니까 하나 차이가 확실하게 있는 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 방송을 들으신 우리나라 분들은 미국의 주, 스테이츠를 되게 한국의 도라고 똑같은 어떤 하나의 행정 단위로 생각을 하세요. 네. 근데 그 기준으로 보면 중앙에서 누가 정하면 일사불란하게 맞춰서 가는 게 맞죠. 그냥 자잘한 일이나 이제 지자체에서 알아서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미국의 주는 미국의 이름이 뭐예요? United States of America. America. 예. United States잖아요. 국가 간의 연합이에요. 국가 연합이에요. 그러니까 각 스테이츠가 국가이기 때문에 국가들이 서로 필요에 따라서 결합을 한 거고 필요에 따라서 외교와 국방 과 관련된 전체가 모여서 해야 될 일들을 일부 위탁을 해놓은 거죠. 연방정부에. 근데 이제 그게 너무 디폴트 값으로 정해지다 보니까 이제는 연방정부가 과거에 비해서 힘도 많이 세지고 여러 가지 일도 많이 하니까 이제 주라는 존재는 우리 외국인들 눈에는 잘 안 보이는 그냥 세금 이야기할 때 종종 나오죠. 뭐 아, 텍사스는 뭐 개인소득세가 없어.
뭐 이런 게 없으니까 거기가 세금이 더 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서 뭐 세금 이야기할 때는 주로 뭐 종종 이야기 나옵니다. 뭐 그래서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재산세가 1%라는데 뭐 어느 주에는 뭐 4%라는데요. 서로 싸우세요. 내가 맞아, 내가 맞아. 근데 사실 다 맞아요. 그렇지. 미국은 세금이 이래라고 하는 말은 예. 그렇지. 대부분의 경우에는 예, 다 주마다 다른 게 맞는 거죠. 근데 그래서 예전에 저도 한번 그 다른 주 놀러 갈 때 세금 싼 주에서 담배 한 부로 사온 적이 있어요. 그렇죠. 예. 담배세가 가격 차이가 꽤 나요. 가격 차이가 상당히 큰 거죠. 그러니까 예. 그 나라 그걸 각 주가 왜 달라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게 각각의 나라라고 생각하면 그럼 그러면 당연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지금 미국인들이랑 영어할 때 저는 자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너 어느 나라에서 왔니? 이런 질문이 되게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태국에서 온 분들은 I'm from Thailand. 일본인들은 I'm from Japan 그러는데 미국인들은 I'm from California 그래요. 아니 니네 나라 어디서 왔냐고 임마. 그렇게 물어보면 캘리포니아에서 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의 국적을 자기의 주로 생각하는 미국인들이 대부분인 것 같다. 예, 주에 대한 정체성이 강하고요. 사실은 미국 많은 분들은 뭐 자기네 주에서 태어나서 그 주를 한 번도 안 벗어나고 살아도 충분히 넓은 지역이다 보니까요. 해외여행 참 안 나가죠. 그래서 미국인들이. 예, 그러니까 주도 천차만별이지 않습니까? 동부 지역의 뉴 잉글랜드라고 하는 지역은 지도에도 잘 안 보이잖아요. 이번 대선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른쪽에 이렇게 따로 영어 이니셜로 이렇게 쭉 표시돼 있잖아요. 지도에다가 점을 찍어봐야 보이지도 않으니까. 예, 그건 진짜 한 경북만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죠. 우리 뭐 정말 제일 작은 데들 뭐 로드 아일랜드 이런 데는 정말 정말 작죠. 네. 근데 그런 지역들도 사실은 다 하나의 나라라고 생각하면 이제 이해가 되는 이제 이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각 주별로 판단하기가 천차만별인 거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소송을 걸어서 내가 재검표를 하겠다 생각하면 그거는 각 주별로 주에다가 일일이 소송을 걸어가지고 그러면 재검표를 하든지 법원에서 판단을 또 내려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를 우리나라랑 비슷하다 똑같다 민주주의 국가고 대통령제다 그러니까 비슷하다고 보시지만 사실 내부적인 구성 요소를 보면 많이 달라요.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다른 건 또 하나 뭐냐면은 미국이란 나라는 왕을 뽑지 않으려고 삼권 분립이라는 거를 했잖아요. 그럼 네. 삼권 분립이라고 우리도 교과서에서 배우지만 우리는 여전히 마음속에서 삼권에서 제일 핵심은 어딜까요? 행정이라고 생각하죠. 행정이 일을 하는데 필요한 법률과 예산을 적절한 논의를 통해서 만들어주고 뒷받침을 해주는 게 입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나라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관련되는 재판이나 이런 판단을 해주는 게 사법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미국 사람들 생각은 그거와는 좀 다르죠. 미국에서는 제일 핵심은 입법이에요. 의회. 의회예요. 왜? 의회라는 걸 통해서 거기서 국민의 대표들이 가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결정에 따라서 닥치고 시키는 대로 일하는 데가 행정부예요. 원칙적으로는. 그래서 행정부에서 돈 안 주고 너희들 그 일 할 필요 없어. 그러면 행정부는 그 조직을 없애든지 안 하는 게 맞죠. 대신 한편으로 보면 행정부가 또 과도하게 책임질 일도 없는 거죠. 아, 의회에서 시키는 대로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예전에 뭐 독립전쟁 이후에 수시로 군대들이 대폭 축소되거나 거의 없어지거나 하는 일들이 종종 생겼어요. 의회에서 필요 없으니까 해산. 그러면 이제 없어지는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들은 그 의회라는 것들을 존중을 하고 그 의회에서 그러면 벌어지는 일들 근데 의회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행정에서 벌어지는 일들하고 뭔가 다툼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때 네. 조정하기 위한 게 사법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 그러니까 우리보다는 훨씬 개별적인 존재들의 영향력이 이제 강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보면은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미국은 그 각 주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뭐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네. 근데 이제 그 우리도 그렇지만 선거 때 보면은 항상 그 색깔로 이렇게 쭉 칠하죠.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칠해가지고 여당, 야당 뭐 이렇게 나눠서 미국은 공화당, 민주당 이렇게 되는데 이 색깔을 잘 이제 수십 년 동안 한 1960년 케네디 대통령이 될 때부터 이렇게 쭉 보면 참 많이 몇 차례에 걸쳐서 변화해왔어요. 정당의 색깔이? 그렇죠. 지지하는 그 주가 지지하는 색깔이. 아하. 아, 예. 예. 우리가 뭐 이번 그 선거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스윙 스테이트, 이거 그때 그때마다 달라요. 하는 네. 주들이 이제 되게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많이 들어줬을 텐데,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미국 대통령 선거는 거슬러 보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대통령 선거요? 미국 대통령 선거 기억나는? 링컨. 아,
그때 너무 많이 올라가시는데 그냥 아, 나, 제가 살아있을 때 기억나는 대통령 예. 선거 아 예. 그럼 뭐 저 레이건 정도겠죠. 레이건 때도 아마 쉽지 않으실 것 같은데 보통 예, 우리, 보면은 그러니까 아마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예. 아마 인식하는 거는 대충 저는 엘고랑 요때 정도 2000년 네 아니면 뭐 아 클린턴 예 클린턴부터가 뭔가 이제 대통령으로 보이시는, 생각되는 내가 그렇죠. 누가 될까 하여튼 관심을 갖는 가졌던 대통령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 1980년대 레이건 대통령이 이제 취임을 하면서 뭐 보수 대혁명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서부터 오랫동안 미국의 이제 남부 지역 선벨트라고 하는 그 남쪽 지역들이 이제 공화당의 텃밭처럼 네. 이제 인식이 이제 되고 있었고 그다음에 지금도 그렇지만 뭐 양쪽 해안가 지역들은 이제 민주당의 아성인 것처럼 이제 이렇게 인식이 되는데 사실 이런 그 변화는 1980년대 이후 한 90년대 들어서부터 이제 본격화된 거예요. 그 전에는 이거와 달리 이를테면 지금은 캘리포니아는 당연히 민주당 거기 뭐 따놓은 한 70석의 그 선거인단은 당연히 따놓고 갖고 시작하는 가지고 시작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거슬러 올라가 보면 꼭 그렇진 않아요. 어떨 때 보면은 미국은 동서로 나눠져 가지고 동쪽이 이제 민주당 서쪽이 공화당으로 칼로 두부 자르듯이 이렇게 나눠진 적도 있고 또 반면에 또 전체적으로 한 색깔로 쫙 뒤덮인 적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변화들을 이제 그때그때마다 이제 해봤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도 호남이 뭐 저 야당 직구한 게 그게 박정희 대통령 초기에는 안 그랬다는 그렇죠. 호남표 몰표 받고 그랬대 박정희 예전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그런 정당들의 흐름들 그러니까 그리고 각 지역별로 지지 정당의 이제 이런 흐름들을 보면 미국 사회의 변화 미국 경제 구조의 변화 이런 것들이 같이 보여요. 그러니까 뭐냐면 미국 그 선거를 잘 보면 이제 최근에 이번 선거에서 가장 두드러진 저 개인적으로 재밌게 봤던 지역이 텍사스였어요. 텍사스. 예. 왜요? 텍사스는 뭐 텍사스의 상징은 이제 론스타지 않습니까? 론스타. 텍사스 주기 주마다 이제 깃발이 있죠. 주기 네. 보면은 이제 커다란 별 하나 퍽 박아놨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우리는 좀 이렇게 약간 마초스럽다 그래야 되나? 보수 공화당 텃밭이죠 그 동네는. 그렇죠. 딱 그렇게 생각들 하시죠. 석유 기업들 많고. 석유 기업들 많고. 다 이렇게 레드넥 아저씨들 있고. 텍사스 카우보이. 풀사이즈 SUV 타고 다니고 이제 막 벤트럭 이런 타고 다닐 것 같고. 그런데 이번에 물론 이제 트럼프가 이제 가져가긴 했습니다만 민주당이 상당히 선전을 했어요. 과거에 비해서 훨씬 선전했다고 저는 평가를 하는데 갖고 오고 싶었던 지역이었죠 민주당 입장에서. 민주당에서는 사실 뭐 기대 안 하는 지역이죠. 그러니까 공화당이 이제 민주당을 포기하듯이 저기 캘리포니아를 포기하듯이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텍사스라는 것들은 그냥 의뢰껏 공화당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구조가 이제 변화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나 지난 한 20년 동안 벌어진 많은 경제적인 변화 중에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는 해안으로의 집중, 그다음에 내륙의 쇠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해안에 있는 도시로 사람들이 몰리고, 그렇습니다. 내륙에 있는 시골에는 점점 사람들이 안 살고 그렇죠. 비어간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 친구들의 그 지리적 그 감성은 상당히 좀 독특해가지고 그냥 애팔라치아 산맥 넘어가면 대충 다 중서부래요. 이게 뭐 북부인지 남부인지도 안 가리고 대충 중서부라고 쭉 이야기하는데. 이 지역들은 급속히 이제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고 반면에 양쪽 뭐 우리가 아는 LA나 뉴욕, 뭐 시애틀 그다음에 이런 동부나 서부의 도시들이 이제 급격히 이제 성장을 하고 발전하는 이제 이런 네. 구조를 이제 가지고 있었죠. 근데 이 와중에 약간 뒤쳐져 있다가 눈에 잘 안 띄지만 급속도로 같이 성장을 한 지역이 미국 남부 지역입니다. 걸프를 중심으로 한 미국 남부 텍사스라든지 어떤 이런 지역인데 남부 지역이 발전하게 된 이유는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노조가 약해요. 남부 지역은? 네, 미국은 노조. 우리는 법에 의해서 이러이러한 조건을 갖추면 노조를 설립할 수 있다. 그리고 그걸 막을 수가 없잖아요. 네. 막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미국은 재밌는 게 이제 각 지역별로 좀 다르긴 하지만 기업이 노조 설립에 대한 그 반대 입장하는 캠페인을 또 허용을 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A라는 공장, A라는 사업장에서 노조들이 우리가 노조를 만들겠소라고 네.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그냥 몇 명 신청하면 되는 게 아니고 자기들끼리 그 투표를 하는 거죠. 노조를 우리 만들까 말까. 노조 만들까 말까에 대해서. 근데 거기에 대해서 기업은 또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노조 만들지 맙시다. 반대도 하고 안 만들어도 됩니다라고 하는 캠페인을 이제 전개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예. 근데 전통적으로 이제 미국의 뭐 러스트 벨트라고 하는 그 북쪽에 있는 공업 지역들은
이제 오래전부터 19세기 전부터 때부터 이제 노동자 세력이 강했고 상당히 강성 노조들이 많았죠. 네. 근데 그에 비해서 이제 남쪽은 농업 남북 전쟁 이후도 그렇고 어떤 그 보수적인 분위기들이 일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주로 농업 위주의 1차 산업 위주의 이런 것들이 발달하다 보니까 그런 노조가 형성될 만큼의 사회적 진보 의식이라든지 좀 그런 것들이 상당히 약했던 거죠, 보면. 그러다 보니까 북쪽에 뭐 디트로이트를 중심으로 하는 이런 지역에 있던 자동차 기업들 네. 이런 친구들이 야 우리가 국제 경쟁력이 계속 떨어져 저 바다 건너서 실어오는 애들보다 왜 우리가 비싸지? 자동차가 왜 비싸지?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인건비가 비싼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제 남쪽으로 이제 가기 시작을 합니다. 인건비가 싼 노조가 없어서 남쪽으로 가면 일단 인건비가 싸요, 당연히. 네, 낙후지, 우리도 낙후 지역에 가면 인건비가 싸잖아요. 일자리는 많아졌고. 서울에서는 뭐 너 300만 원 받고 일해라 그러면은 아, 그거 가지고 내 집세 내고 뭐 하면은 뭐 빡빡한데. 네. 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도 지방에 어디 작은 지역에 가서 200만 원 드릴 테니까 250만 원 드릴 테니까 하세요 그러면 하는 분들 많죠. 좋아하시는 분들 많은 것처럼 어디나 어느 사회나 발전한 지역들은 인건비가 비싸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싸죠. 네. 그래서 미국 남부 지역으로 자동차 기업들이 이제 많이 이제 이전을 이제 하게 됐고, 네. 근데 이 지역에 와서 보니까 노조라는 게 그렇게 분위기상, 사회 분위기상, 동네 분위기상 좀 꺼려지는 그런 느낌이 있었던 거죠 이제 보면.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주 좋은 이제, 예 선호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동차 공장들도 남쪽으로 보고 비행기, 보잉이나 이런 사업장들도 이제 시애틀이나 이쪽에서 이제 남쪽으로 이제 이전을 이제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네. 우리나라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 공장들도 다 미국의 남쪽에 있잖아요. 조지아나 이제 이런 쪽에 이제 있지 않습니까 보면 네. 예 그러니까 그 밑에 지역에 그런 일자리들이 생기니까 사람들이 이제 가게 되고 또 그다음 미국 남부는 걸프를 중심으로 한 석유화학 기업들도 이제 발전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눈에 띄는 뭐 샌프란시스코의 IT 업체나 뉴욕의 어떤 금융업이나 화려하지는 않지만 차곡차곡 괜찮은 일자리들이 쌓이는 이제 그런 지역이 됐던 거죠. 네. 거기다 결정적으로 이 미국 남부에 뭐 이를테면 대표적인 게 휴스턴 같은 지역인데 이 지역은 집값이 싸요. 주택 가격이 사람이 몰리고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 당연히 집값이 올라가죠. 그래서 네. 뭐 캘리포니아나 샌프란시스코 뭐 LA 이런 지역들 엄청 비싸다 이런 이야기 많이들 들으셨을 텐데 미국 남부는 땅도 넓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휴스턴 같은 지역은 도시 계획이 없어요. 용도 지역을 확장. 따로 지정을 안 해요. 이 지역은 상업용지, 이 지역은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뭐 수요가 있으면 그냥 지어. 그럼 집값이 오를만 하면 계속 짓겠네요. 계속 그냥 뭐 땅도 넓은데 끊임없이 이제 공급이 이루어지는 거지.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일자리도 꽤 많고 괜찮은 일자리도 많고 집도 싸고. 그러니까 이제 야 우리 방 한 칸에 1년에 뭐 매월 한 4천 불씩 내고 있느니 내려가자. 날씨도 좋을 것 같은데. 날씨도 뜨겁죠. 너무 좋아서 문제죠. 뜨겁죠 이제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과거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전통적인 남부의 이 분들이 아닌 이 서부나 동부 지역의 대학 교육을 받고 갔구나. 도시에 살던 사람들이 점차 비중이 높아진 거죠. 근데 이분들이 뭐 텍사스에 왔다고 갑자기 카우보이 모자 쓰고 어디 저 교외 지역에 살기보다는 도심에 살겠죠. 이제 보면은 그런 것들이 계속 누적이 되면서 알게 모르게 이 대도시, 뭐 선벨트라고 하는 공화당의 핵심 본거지의 대도시들 위주로 민주당 세력이 상당히 강해졌던 거죠. 보면 우리도 동네에서 무슨 뭐 아파트 단지가 새로 들어오고 하면 그 투표의 표심이 좀 바뀌죠. 그렇죠. 구성원들이 달라지니까.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민주당의 선거 운동하기 힘들었던 분들도 이제는 잠깐만. 그러니까 나는 속으로만 조용히 있었는데 저 친구도 민주당 지지자인 것 같고 인지한 것 같고 말 건너 보니까. 그렇죠. 생각도 비슷하고. 그러면 이제 혼자서는 깃발 못 들어도 몇 사람이면 이제 깃발을 들 수 있으니까. 서울이 진보 야당 쪽 표가 전통적으로 많이 나오는 이유도 그게 영남 경상도 지방에는 산업 기반이 그대로도 있어서 거기에 정착하는 분들이 많은데 호남 쪽에서는 기업 기반이 약하다 보니까 거기 있는 분들은 대개 대부분 상경을 많이 하시고 그러다 보니 서울 인구 중에는 호남 출신 비중이 또 많아지고 예, 뭐 그렇게 이제 해석하시는 이제 분들도 있는데 예, 약간 반영하고. 그거하고는 좀 예, 좀 아, 저는 다르게 보는데 미국은 철저하게 일자리 위주로 이제 쫓아가는 이제 이런 이제 구조고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대도시에 집중. 제가 뭐 이 3프로 TV에서 예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나 모르겠는데 뭐 그 도시의 승리라는 책에서 보면 네. 갈수록 이제 대도시들이 성장한다고 하는 것처럼 미국 지역들도
그런 식으로 대도시의 성장, 그 다음에 지방과 농촌의 쇠퇴 몰락, 네. 이런 현상들이 계속 일어났던 거죠 보면은. 그래서 남부 미국 남부 지역들은 전통적으로 이제 강력한 기독교 원리주의, 그다음에 보수적인 사고 방식, 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공화당의 메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은근히 그 안쪽에서 변화들이 이제 발생을 이제 했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과거 같으면 당연히 공화당이 쉽게 가져갈 걸 생각했던 조지아 같은 경우도 그 애틀랜타나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이제 격전을 이제 벌였던 이제 그런 이제 흐름들이 이제 있는 거죠 보면. 그러니까 미국은 어떻게 보면은 미국 남부 지역의 이제 변화들이 이제 그동안 쭉 누적이 돼 왔고 그것들이 하나의 이제 또 앞으로 이제 2020년 이렇게 지나가지만 24년, 28년 이런 앞으로 향후 10년 동안에 또 큰 변화가 발생할 요인들이 많다.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민주당이 앞으로 더 퍼질 혹은 뭐 다른 주들도 공화당 전통 주들도 민주당으로 좀 넘어갈 가능성도 그러니까 남부 지역에서는 그러한 변화 흐름들이 계속 좀 강화될 것 같다는 생각이 이제 들고요. 또 반면에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들을 본진이라고 생각했던 저 북쪽의 러스트벨트라고 하는 뭐 미시간이라든지 오데오 주변 지역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애를 태우다가 전쪽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아슬아슬한 뭐 이런 이제 공방전이 계속 벌어지고 있죠. 미시간 같은 경우는 워낙 미시콘신 뭐 이런 노동자들이 많았는데 그렇죠. 예전에는 전통적인 그 제조업이 많았고 기반이 많았고 그 사람들은 처음서부터 계속 민주당 왜냐면 노조 안에서 노조가 당연히 민주당 쪽하고 가까웠고 이렇게 내려왔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산업 기반이 이제 약화되면서 화가 나는 거지. 그런 것들이 이제 잊혀지는 거지요. 근데 그냥 단순히 뭐 그 문제뿐만 아니고 제가 봤을 때 여러 가지가 겹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그 러스트벨트라고 하는 지역들, 그 다음에 이제 그 여러 우리는 미국의 지역 중소 지역들을 잘 이제 몰라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제3세계 사람들하고 비슷한 사고 방식. 생활 양식 미국인데도 불구하고 미국에 우리는 뭐 필라델피아 뭐 이런데 이제 펜실베니아 그러면은 필라델피아나 이런 좀 오래되고 고색 창연한 멋있는 도시들을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 내륙 쪽으로 쭉 애팔라치아 이쪽으로 가보면 정말 쇠락하고 오래된 옛날서부터 터프했던 어떤 그런 동네들이 줄줄이 이제 나타납니다 보면은. 근데 이제 그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일자리가 있고 했을 때는 뭐 어떻든 간에 아주 괜찮게 유지됐던 지역들이지만 그런 지역들은 현재 이제 상당히 어려워진 거죠. 벌써 어려워져가지고 이제 뭐 황폐화된 지역도 많고. 그래서 우리는 미국에서 뭐 약물 문제, 마약 문제가 심각해라고 하면 이제 헤로인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하죠. 정식 우리가 마약으로 생각하는. 근데 이러한 미국의 그 좀 낙후 지역들, 열악한 지역들 같은 경우는 거기 이제 백인들을 위주로 해서는. 강력한 진통제 남용에 따른 약물 중독이 광범위하게 또 퍼져 있어요. 그러니까, 고용량의 이제 진통제 뭐 이런 것들을 뭐 약도 가격도 저렴하고 이거는 뭐 불법은 아니니까 적당히 먹으면 되는데 이것들을 그냥 일삼아 계속 먹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약물 중독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미국에 이제 새롭게 이제 진출을 투자를 해가지고 기업을 이제 공장을 건설하면 당연히 그 지역에 사람들을 찾아야 되잖아요. 네. 사람들을 채용을 하고 싶은데 채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지역 젊은이들 있잖아요. 뭐 그렇죠. 뭐 30대 뭐 아저씨도 있고 아줌마도 계시고 하면 시키면 되는데 문제는 약간 위험한 시설들도 있지 않습니까? 생산 시설이다 보니까. 예. 그러면 필수적으로 약물 검사를 해요 미국 같은 경우 마약 안 하는지 약물 복용 여부에 대해서 검사를 하는데 이 검사에서 탈락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힐빌리의 노래라는 책이 이제 있어요. 힐빌리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말로 하면 이제 깡촌에 가난한 놈들 뭐 이제 이런 지역인데 애팔라치아 주변 지역에 지지리도 못 살고 가난하게 태어나서 겪을 수 있는 모든 비극적인 상황들은 다 겪었지만 어쨌든 간에 할머니의 도움으로 그리고 군대의 도움으로 그래도 동네 최초의 대졸자가 되고 변호사가 된 어떤 분의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 회고록 같은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 그거를 보다 보면 상식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사람으로서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을 만큼의 이 사회가 무너지고 있는 모습들이 담담히 잘 그려지고 있어요 보면은. 근데 그런 지역에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왜 어렵게 살지? 왜 갑자기 옛날에는 우리 아버지도 그렇고 나도 예전에는 괜찮은 직장에서 괜찮은 월급 받으면서
잘 살고 화목하게 지냈던 것 같은데 예. 왜 이 직장은 사라지고 왜 우리는 지금 이렇게 살아야 되나라는 궁금증이 당연히 들겠죠 보면. 네. 그 궁금증에 대해서 사실 미국에서는 그 동안에 누구도 책임지고 이 사람들한테 설명을 해준 적이 없어요. 근데 그걸 이제 트럼프가 야, 이게 그렇죠. 다 이민자들 트럼프가 때문이다. 아주 쉽게 그거에 맞고 틀리던 간에 네. 아주 단순 명료하게 쉽게 설명을 한 거죠. 그래서 4년 전에 이게 다 중국 때문이고 이게 다 외국에 퍼주기 했던 민주당 정권 때문이다. 심플. 아주 심플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보면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거기에 불을 지난번에 확 지른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약간 불안하긴 했지만 그래도 저 친구들은 언제나 예전서부터 수십 년간을 우리와 함께 했던 친구들이야 네. 라고 했던 지역들이 돌아서는 것들을 이제 당했고 이번에도 뭐 일부 지역들 같은 경우는 그런 현상들이 이제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 대선의 움직임이라는 것들은 뭐 공화당이냐 민주당이냐 뭐 이런 정책에 대한 그런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너가 도시에 사느냐 내가 중소도시나 뭐 농촌에 사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또 큰 영향을 이제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받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요인들이 이제 중첩이 되면서 이제 뭐 그 위에다 인종이 얽히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뭐 또 지역적인 원래 그런 요인들도 이제 얹히면서 미국의 정치가 이제 계속 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당연하게 뭐 남쪽은 공화당, 북쪽은 민주당, 해안가는 민주당 이런 구조가 이번 선거에서 보면은 많이 이제 혼선을 이제 겪고 예.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미국의 흐름이라는 것들은 이제 그런 속에서 이제 나타났고 어쨌거나 트럼프가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뭐 그건 이제 또 끝까지 가봐야 아는 문제고요. 아 끝까지 가봐야 된다는 저는 이제 끝난 것 같은데 이제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잘 아시다시피 네. 대부분이 패자가 그냥 선언을 합니다. 나 졌어. 그럼 끝이죠. 승리 축하합니다. 라는 걸로 끝난 거예요. 그 다음서부터는 사실 뭐 개표가 도대체 뭐 얼마나 어떻게 되는지 누구도 관심 없고. 그 다음에 무슨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도 사실 잘 몰라요. 보면. 예. 근데 승복을 안 하면. 다 까봐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보면은. 네. 다 까봐야 되는데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야, 저 투표함이 개표함이 이상해. 뭐 트럼프가 그 트위터 올렸잖아요. 바이든이 13만 표를 얻는 사이에 난 내 표는 하나도 안 더해졌어. 내 표는 뭐 백 몇십 표 더해졌어. 이게 말이 돼? 한 투표함 열었는데 13만 대 124가 나오는 게 말이 돼? 그렇죠. 충분히 이의제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보면은. 그 전까지의 기록이 아마 레이건 시절에 뭐 연속으로 천 몇백 장 나온 게 아마 뭐 그게 공식인지 비공식인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거는 너무하다. 충분히 이의제기는 할 수 있단 말이죠. 반대편에서는 네가 당신들 지지자한테 우편 투표하지 말자고 독려했잖아. 그렇죠. 그렇게 그러니까 볼 수도 당신 지지자 표는 그 우편 투표함에 없는 거야. 그렇죠.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막상 까봤는데 그래. 그래도 너무 이상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는 거죠. 우리나라도 가끔 예전에 재검표를 했을 때 그런 일이 벌어졌었어요. 보통 이제 지금은 다 자동 개표기로 예. 이제 개표를 해서 사람들이 눈으로만 확인하는데 그때는 사람 손으로 이렇게 쭉 세서 은행에 있는 개수기에다 놓고 그렇지. 확인을 해서 그걸 100장 단위로 묶어서 고무줄로 묶어가지고 착착 넘기면 확인을 했는데 두 묶음에 네. 99장은 A당이었는데 겉에 표지만 B당으로 돼 있던 거예요. 맞아. 맨 윗장만 박정희, 나머지는 김대중.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따발이 생기지. 그러니까 검표를 해보니까 두 장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100장이 바뀌면서 당락이 바뀐 이제 그런 일이 이제 생겼는데. 100장 훔쳐오면 200표 차이 만드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그런 일이 이제 어느 한두 동네에서 안 발생한다는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처럼 우리는 세계에서 아마 개표 요원들이 제일 훌륭하신 분일 거예요. 대한민국 네. 개표 요원은 주로 선생님들이나 은행원들이 하시잖아요. 네. 그럼. 그러니까 그런 문제 한두 개가 생기기 시작하면 이제 상당히 이제 복잡해지는 이제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제가 뭐 트럼프가 이겼다, 뭐 바이든이 뭐 이겼다 이렇게 예. 선뜻 아직까지는 말씀을 드리기가 12월 5일 지금 11월 5일 이 시점에서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미국식으로 하려고 그러면 네. 어쨌거나 바이든과 트럼프가 만나서 서로가 악수를 하고 모습을 보여줘야 이게 이제 매듭이 지어지는. 그런 구조가 대개는 누가 승리 선언하면 패배 선언하면 그 이후에 개표는 그냥 안 하고 덮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냥 뭐 대충 세긴 하죠. 대충 세긴 하지만 누구도 뭐 그걸 가지고 막 왜냐면 이제 통계는 남아야 되니까. 그런데 왜 안 하지? 예. 근데 이제 뭐 그거를 열심히 우리처럼 네. 이렇게는 안 하는 건데 트럼프가 남긴 이 상처 유산 이런 것들은 매우 제가 봤을 때는 미국 사람들한테 크게 남을 것 같아요. 아 앞으로도. 그러니까 제2의 트럼프, 제3의 트럼프가 끊임없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나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던 트럼프 지지자들, 네. 이 트럼프라는 사람을 통해서 지난 4년간 우리는 혼자가 아니야라는 생각들을 대단히 많이 하게 됐던 거죠. 혹시 앞으로 지금 이제 예를 들어 이제 선거는 끝나고 이제 개표가 아직 안 끝났을 수 있다고 하시는 이제 말씀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 트럼프가 할 수 있는 뭐 어떤 행동들이 혹시 예측이 가는 게 있습니까? 일단은 뭐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네. 뭐 한 세 가지 정도일 수도 있겠고. 첫 번째는 제일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소송이죠. 소송. 예. 그러니까 내가 앞서고 있다가 뒤진 지역에 대해서 네. 각 주에 대고 이제 개표 중단 뭐이나 아니면 재검표를 네. 제기하는 소송을 제기를 해서 각 주 단위에서 그러면 그 법원에서 판단을 받아가지고 네. 다시 작업을 해서 확정이 될 때까지는 네. 시간이 딜레이가 될 수도 있겠죠. 이제 보면은 그 가능성은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높아 보여요. 트럼프 같은 경우는 가능성.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평생 한 3만 3천 건 정도의 소송을 했다 그러니까 평생 3만 건 3만 3천 건 정도고 한 2만 건 정도는 본인이 제기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보면은 그러니까 소송이라는 건 일상이고 숨 쉬는 거와 비슷한 거기 때문에 네. 사람이 100년을 살면 3만 6천 500일을 살잖아요. 네. 거의 매일 한 건씩 한 거네. 3만 건이면 어릴 때부터 하루에 한 두 건씩 하루에 두 건씩 그냥 변호사 자격증 본인이 따는 게 낫겠다. 그러니까 그 소송을 통해서 많은 문제를 해결해 왔고 본인의 의도를 관철해 오고 물론 실패도 많이 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소송이라는 게 극한에 몰려서 내가 어쩔 수 없이 하는 선택이 아니고 그냥 평상시에 내가 쓸 수 있는 옵션 중에 하나라고 최근 4년 동안 너무 심심했겠구나. 볼 수도 있는 뭐 그런 옵션인 거죠. 그런데 네. 이제 그런 옵션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 현실을 파악을 하고 바이든하고 뭐 조용히 이야기를 나눌 수는 있겠죠. 아 뭔가 거래를. 그렇죠. 아,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그 전에 네. 대통령 재임 기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는다. 어떠한 조사나 뭐 이런 법률이 나왔을 경우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 그걸 어떻게 믿어? 그거를. 근데 그거를 못 믿는다고 생각하면 이제 일이 안 되는 거죠. 아, 계약서 쓰고 또 조사하면 또 소송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서로가 믿는다 생각을 하고 그런 정치적 타협이 또 물밑에서 또 이루어질 수도. 그래서 두 사람은 그냥 뭐 내키지 않지만 서로 얼굴 보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일 극단적인 경우에는 끝까지 불복하면서 트럼프가 불복을 선언하고 이제 백악관에서 점거농성을 아 하는 경우 계약 갱신권 행사하겠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트럼프 지지자들이 이제 만약에 이를테면 백악관 주변에 몰려와가지고 네네.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하고 있으면 사실은 참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상황인데 네. 뭐 그런 상황도 배제할 수는 사실 없죠.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여져요. 누구도 그 실제로 그런 상황을 만들 거라고 엄포를 놓고 큰 소리를 네. 치는 거랑 네. 막상 총을 들고 나와서 탄환이 발사되고 사람이 쓰러지고 죽고 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또 그건 또 전혀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네, 네. 거기까지는 안 가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다고 네. 트럼프가 순순히 뭐 바이든한테 승리를 인정한다 이렇게 이야기는 이제 그 가능성이 오히려 훨씬 더 낮은 것 같다. 네. 하지만 뭐, 네. 제2, 제3의 트럼프는 계속해서 출연할 것 같다. 계속 출연할 것 같다. 네. 그 인종을 바라보는 서로의 시각은 대충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백인이 바라본 흑인과 라틴 계열 그리고 뭐 라틴노들이 보는 뭐 백인과 흑인 혹은 뭐 동양인이 보는 그거는 이제 네. 그 자기가 처한 입장에 따라서 천차만별인 것 같아요. 어느 지역에 사느냐. 그러니까 이를테면 시애틀 같은 경우는 네. 아시아 비중이 어마어마하죠. 옛날에 넘어갔던 홍콩 분들도 시작해가지고. 지금도 태평양 지역 특히 시애틀 같은 경우 많아요. 아시아 계통들이. 그러니까 학교에 딱 가보면 아시아 친구들이 되게 많은 네. 백인 친구들이 많은 학교는 오히려 소수이고 이런 데서 성장했던 친구들은 낯설지 않은 거죠 보면은. 근데 대학이라는 동네에서 딱 만나면 서로가 되게 이제 충격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쟤네들이 왜 날 차별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전에는 미국은 이제 뭐 한 우리도 마찬가지였지만 한 지역에 이렇게 있다가 점점 이제 지역을 넘나드는 교역이나 교류가 많아지면서 이제 다양한 갈등 요인들이 이제 생겨나고 있는 이제 이런 상황에서 2016년, 2020년 대선은 어떻게 보면 그러한 변화의 결과물 갈등이 대통령 선거라는 요인을 통해 가지고 네. 만들어졌다. 이제 이렇게 보면
낫지 않을까. 트럼프라는 어떤 개인의 아주 강한 개성을 너무 강조하기보다는 네. 그러한 사회적 흐름, 변화 이런 것들이 그러한 세력 어떤 관점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고 네. 이제 공식화됐다라는 거죠. 트럼프는 사라져도 그들을 대변해서 정권을 잡으려는 정치 집단들은 계속 있고 그리고 나름대로 성공을 했잖아요. 대통령이 됐었고 네. 그다음에 이번에 격전지라고 생각했던 플로리다 같은 지역 같은 경우도 뭐 뒤집힌다 했지만 공화당이 어렵지 않게 수성을 했거든요. 네. 그 요인들을 찾아보면 이제 투표장에 나가지 않던 뭐 쿠바라든지 베네수엘라라든지 이런 데서 어떤 이런 쪽에서 오셨던 이민자들을 적극적으로 공략한 결과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공화당 입장에서 봤을 때도 다음번에 뭐 우리가 일방적으로 패배한 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잘 출세를 볼 수 있는 거죠. 트럼프의 기조를 또 유지할 수도 있는 거죠. 또 한편으로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삼국지로 말하면은 옛날 그 동탁 에 맞서서 네. 뭐 조조라든지 뭐 송곳이라든지 여러 친구들이 이제 우르르 반동탁 전선을 결성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낙양으로 이제 진격을 했던 그 모습하고 비슷한 거죠. 상당히 다양한 생각과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반 트럼프라는 기차에 모였는데 네. 정말 이제 트럼프를 이제 밀어내고 정권을 장악을 했을 때 그러면 그 정권을 장악한 사람들이 하나의 목표, 하나의 관점을 가지고 잘 움직일 수 있겠느냐. 너무나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한 울타리 안에 지금 모여 있는데 이것들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또 되는 일도 없고 그 지지부진한 그러한 것들을 그렇군요.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보면. 제가 봤던 지역 중에 제일 재밌었던 데가 어디냐면 미국 중에서요? 미국에서 제일 격차 많이 난 데가 어딘지 혹시 모르시죠? 아 이번에 선거에서? 네. 몰라요. 워싱턴 DC예요. 아 워싱턴 DC는 옛날부터 그랬습니다. 그거는. 민주당. 아니 너무 신기한 게 이게 뭐 한 6대 4, 7대 3 정도가 아니고 90몇 대 한 6인가 뭐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 예전에 그 레이건 대통령이 이제 84년인가 재선할 때 민주당이 듀카키스 후보랑 아마 붙었을 텐데 그때 주로 따지면은 듀카키스 고향이 미네소타 하나 빼고 나면 49개 주에서 다 승리했고. 민주당이 이긴 유일했던 지역이 DC였어요 그 당시에도. 아 그래요? 네, DC가 그런 이유는 하나 딱 하나예요. 뭐예요? DC는 흑인 비중이 미국에서 가장 높은 동네입니다. 워싱턴 DC가? 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텔레비전에서 보는 미국 행정기관이나 이런 데 사는 그 백인들은 다 어디 있는 거야? 강 건너 버지니아에 있는 거죠.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DC라고 하는 그 특별행정구역에 실제로 거주하는 분들은 네. 흑인 비율이 압도적이에요. 그래서 가끔은 백악관을 이제 빗대 가지고 네. 까만 바다 위에 떠 있는 하얀색 한 점 뭐 이렇게 표현하는 이제 이야기도 있어요 보면은. 아 다 버지니아 살고 주변 지역에서 이제 통근하는 거죠 이제 보면은.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저는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세종시 같은 데서 세종시에서 투표했는데 야당이 막 한 90% 나오면 야, 공무원들 다 어떡하나 했더니 아 그럼 공무원들은 대체로 다 워싱턴 DC에 안 사시는군요. 그렇죠. 그 DC라고 하는 지역은 되게 작은 지역이에요. 작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 주변 지역으로 이제 나가서 이제 주로 사시는 거죠.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뭐 앞에서 뭐 어제도 많은 분들이 설명해 주셨겠지만 미국 대선 뭐 지도 보시면 뭐 색깔 두 개잖아요. 색깔 네. 두 개인데 줄무늬 돼 있는 지역이 두 개가 있죠 보면은. 줄무늬 된 아 메인인가? 메인주 제일 동북 쪽에 처박혀 있는 내 이름은 거창하게 메인이죠. 네. 컴플렉스의 반영일까? 아닙니다. 그건 좀 다른 이야기고요. 자, 메인주는 미국에서 제일 춥고 뭐 네. 크랩트 킹 크랩트 많이 나오고 뭐 고양이도 이제 있고 뭐 하는 지역인데 그 지역은 득표율에 따라서 나눠 가져요. 예, 선거인단을 한쪽으로 몰아주지 않는 지역이에요. 그럼 이번에도 나눠서 가졌어요. 아마 한 명씩 나눠 가졌나? 뭐 두 명씩 나눠 가졌나? 그렇게 나눠 가졌고. 그다음에 중간에 보면 중서부 지역에 보면 아마 네브라스카 주도 아마 그럴 거예요, 보면은. 예. 그 지역도 이렇게 줄무늬로 돼 있을 거예요. 맞아요. 거기도.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에 이제 막 계산을 해 보면 270이라는 숫자가 딱 맞는 딱 떨어지는 숫자가 나올 수도 있는 게 그런 주에서 이렇게 네. 나누다 보니까 그럴 수 있겠네요. 그냥 통째로 몰아주기를 하면은 270이라는 숫자가 딱 안 떨어지는데. 한 표가 갈 수 있어요. 예, 한 표가 갈 수 있는. 네브라스카 같은 데서 한 표 갔나? 보면은 뭐 예. 어떤 이제 그런 면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미국 대통령 선거라는 제도는 4년에 한 번씩
그 대한민국 분들을 이제 공부를 시키지만 여전히 공부 이해하기 어렵고 상당히 이제 복잡 다단한 제도다 네.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렇지만 대통령 선거라는 걸 통해서 미국이란 나라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속살, 변화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좋은 창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훌륭하신 분들이 이제 선거가 끝나고 나면 한 내년 상반기까지 정말 다종다양한 분석과 네. 보고서들을 쏟아내실 거예요. 물론 다 영어겠죠. 아 미국에서? 예, 예. 근데 영어지만 요즘에는 뭐 번역이 잘 되니까 대충만 지켜보시더라도 네. 미국이란 사회를 이해하시는 데는 이제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참 하여튼 흥미로웠던 미국 대선 그리고 아직 아마 안 끝났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대선. 아 좀 잘해라 좀 미국 좀 아, 신경 좀 안 쓰게 좀. 네. 우리 박쌤 말씀 드리니까 앞으로도 어쩌면 트럼프와 비슷한 류의 정치 지도자들이 충분히 등장할 가능성은 오히려 더 높아진 상황인 것 같습니다. 과연 미국은 어떻게 될지 혹시 뭐 어떤 분들은 뭐 쪼개진다는 얘기도 좀 하시던데 아, 국민통합은 일단 뭐 아닌 것 같고 이쪽은 예. 뭐 그 국민들이 원하는 것 같지도 않고요. 그런 통합 같은 걸 원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렇죠. 국민들이 네. 원하면 통합이고 국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아닌 거죠. 네. 물론 우리나라도 지도자가 통합을 부르짖고 서로가 양쪽에서 통합을 이야기를 하면 네가 구필한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내 편이 잘 되는 것도 좋지만 남의 편이 안 되는 게 더 좋은 이런 마인드가 이제 강해지는 게 네. 이제 뭐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이제 움직임이다 이거죠. 이제. 네. 미국도 결국은 양극화의 결과인 것 같고 크게 보면 네네. 그러니까 부가 분배되는 과정에서 항상 자기의 역할만큼 분배되는 게 뭐 어찌 보면 합리적이긴 한데 그렇게 하고 나면 항상 이렇게 양쪽으로 벌어지고 네네. 그러고 나면 그거 받아들이기가 머리로는 받아들이고 가슴으로는 못 받아들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그러니까 가슴에 불을 어떻게 보면 누군가는 치려고 이제 그 트럼프라는 사람으로 대표되는 미국의 최근의 흐름은 네. 길게 보면 이제 한 30년 동안의 흐름이에요. 1989년 90년 냉전 종식 이후에 네. 미국이 걸어왔던 세계화 어떤 유일 강대국으로서의 어떤 그런 체제 이면에 있었던 미국 저 기층에 계시던 많은 분들의 반발 그리고 그분들의 어떤 조직화 네. 대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진 게 트럼프였고 네. 그 현상이 우리 생각보다는 훨씬 강하다라는 걸 보여준 게 지금 대통령 선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미국 대선이 끝나고 급하게 우리 최진영 박사님 좀 모시고 과연 미국 대선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리고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지 이야기를 또 다른 관점에서 저희는 주로 이제 경제 관점에서 많이 좀 보다 보니까 우리 최진영 박사님 모시고 한번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다음에 또 우리 최진영 박사님은 저희와 함께 또 지구본 연구소 다른 멋진 지역에 또 저희를 한 번씩 데려가 주셔야죠. 네, 그래야죠. 네 오늘은 미국 대선 관련된 특집으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법무법인 율촌의 최진영 박사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